핸드폰 엄마 엄마 하는 일 왜 이러시나요? 사자호 먼저 하실까요? 오늘은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는 데 포인트를 잡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배를 앞으로 쭉 빼잖아요. 어떤가요? 배를 수축해서 넣어보세요. 아무리 넣으려고 해도 배가 아래로 축 떨어지는 듯한, 그러니까 그냥 공간을 만들 수밖에 없는, 우리 이렇게 어머 배가 나왔네 이렇게 느끼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를 복부를 수축하는 복부반다, 복부 조이디, 그러니까 우띠아나 반다를 흡 하고 당기고 턱을 당겨서 쇄골 안쪽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원치 않아도 복강 안쪽이 조금 확장이 되면서 복부 안쪽이 완전히 늘어나는 듯한, 그래서 확장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배를 흡, 흡, 마치 봄이 이렇게 배를 치는 것처럼 그렇게 수축하게 되면 원치 않아도 막혀있던 음식, 그러니까 한의학에서 보면 식적이라고 보통 그러죠. 그게 이제 내려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장이 수축되면서 훅훅 하니까 연동 운동으로만 안 됐던 그 사이사이, 융털도기 사이사이에 있었던, 변이요. 변들이 다 나가게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방광 생식기 있는데도 힘을 좀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정화시키는 방법이 되고요.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길게 빼면서 우선은 뇌신경, 호흡기, 소화기와 연결된 근육과 신경들이 활성화될 뿐 아니라 눈을 이렇게, 우리 보통 뒤집는다 이러잖아요. 눈을 휙 올려서 천장을 보게 되면 기절할 때의 상태가 되면서 뇌가 물리적으로는 원치 않아도 휴식을 취하는 상태가 돼서 정신적으로도 잠깐 이렇게 필름이 끊길 것 같은 휴식 상태가 돼요. 잠깐의 휴식만으로도 뇌와 몸이, 그러니까 정신과 마음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사자호흡도 풀무호흡처럼 하시면 약간 어지럽다 삐 약간 이런 느낌이 올 수가 있어요. 안 그렇다면 배꼽 아래 하복부에 숨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배를 아래로 엉덩이 뒤로 빼시고 턱을 당기고, 자, 호흡을 급격하게 합니다. 시작. 자, 그대로 무릎 위에 손을 얹고 팔꿈치를 몸통에 붙이고 다시 한번 합니다. 그만합니다. 혀로 입안을 닦습니다. 어금니 두드립니다. 나온 생침을 세 번에 나눠서 삼킵니다. 침이 떨거나 텁텁하거나 잘 나오지 않을 때는 건강에 유의합니다. 그래서 왜 개체량 이렇게 그 하는 그런 선수 같은 경우에 침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침을 뱉으면서, 이번에 유도 선수 중에 머리를 아예 삭발을 하고 150g을 줄이기 위해서 했던 선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선수촌에서 유도 선수나 그 체중으로 이렇게 체급을 따지는 선수들의 경우에 응급실 실려가는 상황이 많다 그러는데, 침을 자꾸 뱉잖아요. 그거는 생명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상태고요. 예, 그래서 지금처럼, 아이 죄송해요. 하품이 딱 나오네요. 지금처럼 침을 내서 삼키게 되면 반대로 생명력이 강화된다거나 좀
컨디션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오른쪽 어깨에 얹는 거는 수아미베다 바라지께서 많이 잘 나누어라 이렇게 주신 거고요. 이 자주색은 수아미베다께서 어머니께 이렇게 직접 주신 헌신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얹고 하는 건 스승님 항상 가르침을 주신 스승님들 앞에 엎드린다는 느낌으로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몸에 닿고 앞에 그냥 바로 뵙는 듯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제 이제 수업 끝나고 바로 이제 그 업로드 하는데 제가 지금 답이 늦는데 잘안 보거든요. 근데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답을 드렸는데 아, 내 얘기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다. 뭐한 일주일에 한 세네 번 정도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특히 문화센터 수업 끝나고 나면 더 자주 듣고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저는 어떨까요? 저는 경전을 보고 이제 주제를 잡고 이렇게 할때 보면은 저를 타겟으로 해서 주제로 잡는 내용들이 되게 많죠. 왜냐면 제일 직접적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스승님들을 앞에 모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돌파를 하지. 이거 좀 말하고 나면은 내가 마음이 좀 복잡하겠네. 아, 이게 좀 그러네. 이래서 피해가는 경우 없어요. 이렇게 돌파. 예, 그래서 이게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삶에 도움이 되는 거면 오해받을 수도 있겠다. 아, 이거 들으면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고, 아, 이건 내 삶을 내가 너무 뒤집어서 꼭 굳이 이렇게 유튜브 하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고해성사를 해야 돼? 뭐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살짝 피해가는 이런 거 없어요. 딱. 그래서 제 별명이 원래 학부 때부터요. 잔다르크였어요. 잔다르크. 그 다음에 뭐 땡크. 그 다음에 와우 눈치 없이 막 해. 그래서 뭐냐면 럭비공. 고대에서는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눈치 안 봐요. 이게 이제 눈치를 본다는 건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갖고 싶다. 이 사람의 마음을 갖고 싶고. 그래서 비양심적으로 그거를 기어라고 해요. 아름다운 언어로 이렇게 그런 거 저는 못해요. 양심적으로다 딱 찔리면 안 해요. 그리고 그걸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럼 자리를 떠요. 그래서 교수 자리를 몇 번인지 셀 수가 없는데 하여튼 세 번은 넘은 것 같고 다섯 번, 여섯 번 그만뒀던 것 같아요. 뭐 정교수 자리부터 겸임부터 대우교수까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자리를 뜰 때도 있어요. 이게 내가 시간 낭비구나. 아, 여기에선 더 이상 받아들일 만한 근기가 없다. 그럼 자리를 뜨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 더 이상 내가 애정을 갖고 나눌 수 없겠구나. 그러면 자리를 뜨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 문제일 때도 있고 그 상황의 문제일 때도 있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문제일 때도 있어요. 이게 서로 이게 잘 소통이 안 되는 경우에 그러면 자리를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주제를 잡을 때 이게 아, 내 얘기처럼 안 들리면 제가 이거 유튜브를 킬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공감해야지 벽을 부수고 나가죠. 그래서 그 정도로 공감하고 아, 이건 내 문제야. 아, 나한테 이거 내가 정말 듣기 불편할 정도의 얘기인데 이러면 아, 내가 내 마음을 보는 직접적인 힘이 커졌구나. 내면에 내가 지혜로움이 밝아졌구나. 아, 내가 나의 때를 벗길 수 있는 이제 내면의 힘이 길러졌네? 자, 그럼 으쌰 하고 더 나가볼까? 이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한테 좀 칭찬하실 필요도 있고, 이렇게 나가는 거구나. 이렇게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아슈람 선생님들한테 제가 얘기하듯이 하면 버틸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싶어요. 어떻게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선생님, 지금 혹시 선생님이 꼴찌라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선생님, 항상 이렇게 내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죠? 과연 그럴까요? 그러지 않은 순간도 있으실 텐데요. 그렇게 맞는 근거는 뭡니까? 이렇게까지 여쭤봐요. 예, 그전에는 15년 전에는 그렇게 말 못했어요. 왜냐면
이미 그러면 수행을 안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 프라이드와 스페셜리즘 때문에 못 들으시는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서 그냥 허리가 잘려서 그냥 멈추시는. 그래서 15년 이상 기다렸다가 이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스와미 베다께서는 워낙 근기가 좋으신데 조급하셨다고 해요. 근데 저도 이제 조급함이 있어요. 근데 왜 조급하셨냐면, 이 얘기 한 번은 해드렸을 텐데, 몸이 약하신 거예요. 몸이 약하시고, 아, 내가 올 생에 어디까지 공부해야 될지를, 할수 있을지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굉장히 조급하셨나 봐요. 근데 스와미 라마께서 계속 slowly, slowly, calm down, calm down, 막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근데, 에이, 우리 스승님이 내몸 상태를 잘 이해를 못해. 그래도 난 지금 안 하면 안 돼. 이러고 그냥 막 달려가셨나 봐요. 그러면은 빨리 삶을 마감할 정도까지 달려가셨나 봐요. 그래서 스와미 베다께서 이렇게 사진을 보면 책을 옆에 놓고 이렇게 계신 사진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있다가 그냥 기절하듯이 주무시고 다시 책 보시고 이 정도였나 봐요. 그래서 옆에서는 와, 스와미 베다 선생님 최고야. 와, 스와미 베다 선생님 최고야. 막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랬더니 스와미 라마께서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38개국에서 세계 석학들이 모이는, 수천 명이 모이는 자리에서 그냥 스와미 베다 선생님을 딱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셨대요. 너! 막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하면 내발 뒤꿈치도 못 따라온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고운 톤이 아니라, 와! 막 이렇게 유튜브에 스와미 라마 딱 쳐보세요. 그러면 막 그냥 195 되시는 분이 쫙 다니면서, 와! 이렇게 막 하세요. 화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낮은 시각으로 보면 화났나? 이런 식인데요. 잘 들어보면 화난 목소리 톤이 절대 없어요. 1도 없어요. 근데 자기 잣대로 보면, 아유, 화를 자주 내신다. 아니에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걸 알아들을 수 있게 뇌파를 자극하는 그 톤이거든요. 삐 울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시면서 아마 그거보다 더 강한 톤으로 말씀하셨나 봐요. 그래서 스와미 베다께서 정신이 버쩍 드셨나 봐요. 그래서 그 충격으로 한동안, 몇년 동안 책을 아예 안 여셨대요. 그리고, 좀 잠도 좀 많이 자기도 하고, 잘 드시기도 하고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숙고하는 시간을 갖고, 그때 굉장히 크게 발전하셨다. 그 순간이 없었다면, 발전이 그때 이만큼 되셨나 봐요. 그러니까 책은 베이스는 될수 있지만, 수행에는 그게 마하라 마하리시처럼 이름을 못 써도 깨닫거든요. 그거를 스와미 베다께서 실천하신 내용을 전해주시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정도로 이렇게 할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을 근기면 스와미 베다 선생님처럼 그 생에 깨닫죠. 그래서, 아, 나는 작은 어떤 판단으로 흔들리면서 등을 돌리거나 못하겠다고 주저앉거나 죄의식을 갖거나 이런다면, 아, 내가 조금 더 강철 같은 마음으로 내가 나를 부수고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한국에서는 유명한 선사들의 예들이 있죠. 네 머릿속에는 똥덩어리밖에 없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뭐 그런 선사들의 아주 예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 얘기인 것 같은데, 아이씨, 나왜 이렇게 한심하지? 나 들으라는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니야? 이럴 때는, 와우, 내가 발전했구나. 아, 그럼 이거를 부수고 어떻게 나가지?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좀 칭찬하고, 으쌰으쌰, 브라보 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내면의 힘을 기르는 순간이 되셨으면 해요. 그래서 어제도 메시지에, 어우,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잘하고 계신 거 아닐까요? 이렇게 이제 제가 직접 자주 못 빼면은 어떻게 도와드리기가 어려우니까요. 좀 조심스럽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그 기준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이 주제를 정할 때마다 저는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아, 난왜 이러냐? 이러면서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뭐 피가 날 정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직접 보면서 어느 정도일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예,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꼰대 돼요. 네.
그래서 제가 1년 1년 나이를 먹을 때마다 10분씩 명상 시간, 수행 시간을 더 늘리고요. 때로는 고집이 막 생긴다고 생길 때는 뭐 1시간도 더 늘릴 때도 있고 그래요. 자, 수다니파타 들으시면서 사자 호흡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하긴 또대 이하의 질문에 대한 겸. 이러면 안 되는데 또띠아가 생각이 나네요. 아, 뭐든지 먹는 게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 신성한 경전을 보면서 또띠아를 생각하다니. 오늘 점심은 또띠아를. 네. 자, 이게 4절밖에 없어요. 아주 강하지만 힘 있는 그런 절이 아닌가 싶은데요. 존자 또떼의 이하가 물었습니다. 모든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여의고 가래가 없어 온갖 의욕을 뛰어넘은 님이 있다면 그는 어떤 해탈을 구하면 좋겠습니까? 또떼 이하여, 모든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여의고 가래가 없어 온갖 의욕을 뛰어넘은 님이 있다면 그에게는 따로 해탈이 없습니다. 그에게 원하는 바가 없습니까? 아니면 아직 원하는 바가 있습니까? 지혜가 있는 것입니까? 또는 지혜가 체하는 것입니까? 지혜로운 체하는 것입니까? 싹기야시여, 그가 성자임을 제가 알수 있도록 널리 보는 눈을 지니님이여 설명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죠. 그러자 답해 주셨어요. 그에게는 원하는 바가 없지, 원하는 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있는 것이지, 지혜로운 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때 이하여, 성자의 삶을 사는 자는 이와 같다고 알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 감각적 쾌락의 존재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스와미 베다 선생님, 스와미 라마 선생님의 예를 다시 한번더 끌어온 이유인데요.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낮고 어두운 시각으로, 범부의 시각으로, 아예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 너머의 세계, 초월된 세계가 있겠지?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어두운 세계가 아닌 그 너머의 세계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못 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세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 라고 얘기해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니다. 원하는 바가 없는 게 확실하고 지혜로운 체하는 게 지혜 아니라 지혜로운 게 맞다. 감각적 쾌락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삶도 있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해 볼수 있어야 되는 게 이럴 수도 있구나, 저럴 수도 있구나. 아, 내가 못 봤던 세계가 있구나. 이게 제일 직접적으로 그 부술 수 있는 게 책을 보는 거거든요. 야, 내가 이 내용도 몰랐네. 저 내용도 몰랐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볼수 있는 게 직접적으로 책이거든요. 그래서 책을 한번 펼쳐서 볼수 있는 가을은 독서의 계절 사생